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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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총이 엄마 개그우먼 이은영입니다. 엄마래. 그의 남편 깡총이 아빠 강재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 왜 무게를 이렇게 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네. 여기 점잖아졌어. 아빠 병에 걸린 것 같아. 아빠인 척. 깡총이는 이제 21주 차고 8월 13일에 이제 출산 예정이고 너무도 감격스럽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이제 저희 임신 사실 밝혔을 때 개그맨들은 진짜 정말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둘이? 그래서 근데 이제 반응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둘이 안 한다며 이런 얘기도 많았고 아 뭐야 언제 약간 이런 되게 재밌는 반응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자주 안 하는 거지 정확해요 그렇게 아주 뜨겁게 뭐 이렇게 오래, 자주 그런 거지 오래 사귀었잖아요 그럼. 뭐 언제 그렇게 너희가 사랑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축하해 강성아 축하해, 어서 나와. 아, 우리 깡총이. 깡총아, 깡총, 깡총. 깡총이 임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오! 로봇이 또. 로봇도 임신했어요. 맞아, 로봇도 임신했어요. 임신했어요. 진짜? 진짜? 로봇도 임신했어? 맞아, 로봇도 임신했어. 아, 그렇구나. 경사가 많습니다, 요즘. 깡총이 임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보다 4주 선배로 알고 있는데요. 선배로서 빨리 출산하셔서 저한테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깡총아, 우리 빨리 보자. 그 초음파 검사를 저희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했는데 이거 보세요, 초음파. 이거 보세요. 아기가 점프 뛰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어떻게 점프를 뛰고 있어요? 그래서 제 성격이 약간 좀 열정적이고 뻗치는 성격인데 아빠를 되게 닮았나 봐요 하면서 점프를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에너지가 너무 치나 보다. 어떻게 점프를 뛸 수 있어? 벌떡벌떡하네, 나. 그러네. 너무 축복 속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았던 굉장히 철없던 모습과는 다르게 이제 깡총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아이가 생기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철이 드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은영이한테도 자연스럽게 잘해주게 되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180도 달라졌어요. 예. 오, 되게 차분해. 아니 왜 그래? 갑자기 진짜 되게 차분해. 싸우지도 않고